네, 이거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 아, 예, 들어가시겠네.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제가 오늘 조사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예. 지금 여기 부산 진경찰서에 제가 왔고요. 아이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정말 힘드네요. 예. 네, 형사님, 지금 제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 예. 1층에 도착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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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네, 1층에 그러면, 예. 잠시 후에 예. 뵙겠습니다. 예. 예. 어, 안녕하세요. 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방금 제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8시 한 40분, 50분 됐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조사 받았네요. 조사 받고 나니까 좀 마음이. 한결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예, 힘듭니다. 예.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스타드 위드미 여러분들 아시죠? 방송을 중지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댓글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댓글도 그냥 처음에는 지나치고 넘어갔는데 댓글에 이 수위가 너무 강도가 세었어요. 그래서 뭐 저를 처음에는 뭐 사기꾼, 뭐 이상한 의사, 뭐, 예,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참고 견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이 나중에는 보니까 뭐, 사람의 목숨은 하나니, 뭐, 저희 딸 위치를 추적하고 있니, 저희 엄마가 일주일 안에 죽느니, 당신의 뭐, 뭐 60까지 살, 인생이니 저보고 또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 전시 너는 뭐 너의 최후는 끔찍한 최후를 맞겠니. 아, 지금 이 아이디가 정말 가장 충격했어요. 전시 가족 몰살. 야, 참. 그래서 이런 글들이 한두 번이면 그냥 이해가 됐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실 저도 멘탈이 좀 붕괴가 되더라고요. 뭐 사실 유튜브 로 인해 가지고 뭐 유튜브 하면서 이런 댓글 악플 이런 거 한두 번 안 당해 본 그런 유튜버들이 없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문에 그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악플에 시달리는 기사들 보니까 정말 남들 같지가 않나요. 근데 뭐 그냥 조롱하고 사기꾼 뭐 어쩌고 하는 거 정도야 참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딸을 뭐 진짜 성적인 거는 댓글도 좀 많았거든요. 성희롱 같은 그런 살해, 뭐 살인 협박 같은 이런 글들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와, 정말 조금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좀 어기소침하고 유튜브도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에휴, 그래도 뭐 좀 하다가 말겠거니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5월 달부터 제가 7월 달까지 정말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좀 협박, 괴롭힘 이런 것들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 내어서 왔습니다. 이 시간 9시까지 정말 우리 시민들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관들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사실 별 사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뭐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고 가족들 몰살을 어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한 인간으로서 많이 심적으로 힘드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나쁜 놈너 진짜 빨리 자수해야. 예. 네, 감사합니다. 고소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은 정말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 조수 딱 받고 나니까 그냥 일단은 기분은 조금 많이 풀렸는데 배가 고프다. 역시 사람이 이제 좀 이 밥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다른 생각보다는 배고프다는 생각보기 먼저 나. 그래서 그래서 허기가 져서 지금 뭐요? 10시네 지금. 오유.
저녁을 이제 먹습니다. 네. 경찰 조사받고 이제 10시에 술도 한잔 먹고도 싶고 해서 오늘은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참 힘들 건데, 이게 유튜브 제가 한 지 3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 온 거는 물론 처음이지만, 그전에도 참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유튜브 옛날에 그 댓글이 악플이 한번 달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그 이 스토리 말하면 좀 우습지만, 그거는 좀 쉽게 잡았어요. 그 악플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허탈했어요. 이 범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별 문제 없는 영상에다가 뭐 이거는 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저희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한 벌써 한 1년 반쯤 됐다. 근데 잡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동료 치과 의사였어요. 여러분도 안 믿기죠? 물론 뭐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 치과 의사들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뭐 좀 들었는데, 이게 이분이 경쟁 치과 의사가 아니야.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데 이분은 저와는 정말 거리가 멀리 있는 저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아,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좀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죠. 아,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그게 너무 허탈했었어요. 네. 그냥 자기는 시골에 그냥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인데, 그 선생님은 뭐 유튜브 보니까 잘 나가시는 거 보니까 좀 시샘도 나고 질투가 났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비슬라인 하는 의사도 아니고 뭐 교정하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치과의사라는 거예요. 저랑은 정말 이렇게 뭐 경쟁 관계도 아니고 악연이 있었다든지 아무런 정말 인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좀 황당했었어요. 속으로 야, 그럴 시간에 남용할 시간에 저보다 학교도 더 학교도 좋은 선생이었는데,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는 당신도 유튜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시면 스타드 믿음이만 하더라도 저 집에 가서 맨날 저녁에 같이 공부하고 제가 의사로서 치과의사로서 교정하는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진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는 저 나이에 저 정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로, 저는 분명히 이거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 스타디 위드미 할 때만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게 진로 상담이라든지 뭐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의료계 특히 뭐 치과계 뭐 이런 쪽은 진로 상담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끝을 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정말 뭐 정신병자 이상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어떻게 뭐 꼭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악플을 단다고 제가 유튜브를 닫아버리면 그놈 얼마나 저를 비웃고 더 조롱하겠어요. 네. 아니,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 네. 그러면 이놈이 더 약이 올라서 더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찍기는 찍는데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영상을 뭐 혹시나 뭐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친구는 빨리 와서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면 제 고소도 취하하고 용서해 드릴게요. 네. 뭐 이게 사실 뭐 이 협박한 사람은 제가 뭐 정말 처벌하고 벌 주고 싶어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힘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 전바로사는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때문에 또 같이 구독자 몇 분 중에서 또 상처받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건데, 저희 전박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